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24년 4분기 신작 중 제목에 어그로 끌린 작품입니다. 언제나 제목에서 어그로가 끌려 좋은 의미 혹은 나쁜 의미 어느 쪽으로나 눈길이 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4년 4분기 신작 중 어그로가 끌린 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혼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아시 프로덕션 제작이고요. 10월 3일부터 방영 중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여행사 직원인 주인공 타쿠야는 해외 지점 개설로 독신자를 우선으로 한 파견이 나오자 곤란해지게 되었고, 이때 여주인공인 리카가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제안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접점이라고는 없는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이 독신자를 우선으로 한 파견을 피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듯한 내용이네요. 단순히 제목만 봐서는 줄거리를 예측하기 힘들었었고, 줄거리를 보니 주인공과 히로인이 공통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버리고 일을 계기로 점차 가까워지며 연인이 되는 전개인 것 같습니다. 이미 1화가 방영되어서 봤고요. 단순히 제목에 어그로가 끌렸던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방영분을 보니 퀄리티나 흐름 자체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도 쭉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다음은 미팅에 나갔는데 여자가 없었던 이야기. 스튜디오 마우스 제작이고요. 10월 5일부터 방영 중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같은 세미나를 듣는 여자 수옥으로부터 미팅 제안을 받은 토키와, 미팅은 처음인 친구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가보니 나타난 사람은 여성이 아닌 미남 3명이었다라는 줄거리입니다. 기본적인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놓은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줄거리와 제목만 보고 설마 이거 BL인가 싶었던 작품이네요. 하지만 성우진과 캐릭터의 정보를 찾아보고 장르도 확인해보니 남장 여자가 등장하는 작품이었던 것이었네요. BL인 줄 알았지만 남장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나중에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는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생각보다 끌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다음은 파티에서 추방당한 그 치유사 실은 최강인 것에 대하여. 스튜디오 L 제작이고요. 10월 6일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라노벨을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깊게 풀어쓴 라노벨 제목 추방, 치유사, 최강, 너무나도 전형적인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뻔하겠다 싶었던 작품입니다. 줄거리 자체도 초기에 능력이 부족한 주인공이 동료들을 위해 단련하지만 결국 추방당한 뒤에 주인공의 진가가 드러나는 내용이네요. 뻔한 소재와 전개로 생각했기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화 평가만으로 보면 코믹스와 비교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퀄리티 및 내용 구성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까 싶기는 하지만 다른 작품과 방영 시간대가 겹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용의 버퍼 화술사인 나는 세계 최강 클랜을 이끈다. 펠릭스 필름 화강 제작이고요. 10월 7일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라노벨을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웅을 할아버지로 둔 주인공은 최약체로 평가받는 지원직 화술사. 하지만 최약체지만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동료를 모아 최강의 조직을 만들어 그 마스터가 되겠다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라노벨 제목과 최약체인 주인공이 최강을 향하는 성장기인 듯한데, 1화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았습니다. 최약체인 주인공이 성장하며 최강자가 되는 이야기 자체는 뻔하지만 잘 풀어나가면 왕도적인 이야기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작품은 화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묘사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인지 주인공이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집니다. 주인공에 몰입하지 못하니까 작품 자체가 그다지 재미없다고 느껴져서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계속 보다보면 과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4분기도 다양한 신작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중에서 과연 몇 개의 작품이 흥행하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탈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